시간이 되어서 오후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교육에서는요, 오전에 언급드렸던 것처럼 WRM에 적용된 프레임워크와의 연관 관계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교육을 시작할 때에는 문서를 열어볼 텐데, 아까 오전에 제가 언급해드렸던 우리가 압축을 해제한 위치에 독스라는 폴더 하위에 WRM 폴더 밑에서 이 WRM 개발자 가이드 문서를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문서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확인을 할 부분은 2번부터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1번이나 뒤쪽에 3, 4번은 세팅과 설정에 대한 부분이고, 실제 웹스퀘어에서 지금 WRM 프로젝트에 프레임워크와의 연계 부분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WRM의 구조는 예제 샘플입니다. 꼭 똑같이 이와 같이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 아니며 하나의 일종의 예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웹스퀘어는 J2EE 기반의 프레임워크와는 호환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스프링 프레임워크 기반이라서 본 WRM에서는 스프링 프레임워크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시 스튜디오로 잠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다 닫고요. 자, WRM 구조를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WRM 구조는 메이븐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이븐은 역시 로컬 메이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메이븐과 관련된 세팅을 보시려면 이 윈도우의 프리퍼런스에서 메이븐 부분을 찾아서 유저 세팅 부분을 보시게 되면 메이븐 레파지토리를 관리하는 그러한 디렉토리의 위치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죠. 우리 구성된 WRM 부분에서는요, 웹스퀘어 언더바, 데브 언더바, 팩 언더바, SP5 밑에 보면 메이븐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이 디렉토리의 레파지토리 부분을 통해서 메이븐 디렉토리로 저희 메이븐 구조로 지금 프로젝트가 작성되어 있음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화면과 관련된 부분은 웹 컨텐츠 이하, 웹루트 이하에 구성이 되어 있고, 공통적인 소스 부분은 CM 폴더 하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잠시 언급해드린 공통 JS 부분은 JS 폴더 하위에서 관리가 되어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개별 화면들에 대해서는 UI 폴더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부분을 보게 되면 서버 단과의 연계 부분은 스프링 프레임워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메이븐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라이브러리는 메이븐 디파지토리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사용되는 그러한 자료들을 이용해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관련한 소스 부분들은 SRC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J2E 기반의 프레임워크와 웹스퀘어 간의 예제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걸 보여드리면 꼭 WRM과 똑같은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잘못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가장 흔히 사용하는 패턴이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이용한 패턴이라서 저희가 그 구조에 대처해서 샘플을 작성했을 뿐입니다. 이와 뭐 유사하게 비슷하게는 만들 수 있겠지만 꼭 똑같이 해야 된다 이럴 필요는 전혀 없다. 이 부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리면은 꼭 이거랑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세한 구조 설정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프링 프레임워크와 연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웹 컨텐츠 이하의 웹-INF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에서 저는 웹점 XML을 잠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클릭해서 열어보면요. 최초에 보이는 부분들은 아마 기본 교육 때 언급이 되신 분도 있고 안 되신 분도 있을 텐데, 웹스퀘어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웹스퀘어 디스패처라는 이 부분이 서블릿이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웹점 XML에 웹스퀘어와 관련된 서블릿 설정, 그 웹스퀘어 디스패처는
저희 엔진 확장자가 오전에 제가 WQ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서블릿 등록이 맵핑으로 걸려 있어야 된다. 이 부분 반드시 웹스퀘어 구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하위쪽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조금 내려가 보면요. 지금 우리 스프링과의 연계를 위해서 제일 먼저 보이는 부분이 바로 이 스프링 부분의 APP 서블릿 부분이에요. 결국에는 이 웹스퀘어와 지금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 서블릿을 보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디렉토리의 위치를 보니까 웹-inf 밑에 보니까 스프링 밑에 보니까 요 컨텍스트로 끝나는 XML에서 정의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서블릿-context.xml 이 부분을 가리키고 있으니 이 부분을 더블클릭해서 열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서블릿-context.xml을 통해서요, 지금 전반적인 세팅 구조가 설명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쪽 부분에 보면은 지금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사용하는 빈들을 정의하고 있는 부분이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지금 컴포넌트 스캔 부분을 통해서 베이스 패키지를 지정한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저희 WRM 프로젝트 내에서는요, 베이스 패키지가 com.inswave.wrm입니다. 그래서 자바 리소스 부분의 src를 보게 되면은 지금 패키지 구조가 com.inswave.wrm 하위로 작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접근할 리소스 매핑을 설정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니까 우리가 접근하는 웹루트 이하 부분에서 지금 웹스퀘어 이하의 부분과 CM 폴더, UI 폴더, 그리고 WPAC의 폴더까지는 접근을 할 수가 있고, 그 외의 부분은 지금 허용이 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샘플 페이지를 만들어 드릴 때, 요 UI 폴더 밑으로 만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웹루트 밑에 바로 만들게 되면은, 이 지금 리소스 매핑 설정 부분 때문에 지금 호출을 할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 부분은 스프링의 설정이에요. 스프링에서 이런 구조들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예시로 넣어드린 거지, 이 부분은 웹스퀘어하고는 무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정들, 스프링에서 많이 사용하는 설정들이 좀 들어가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WRM 구조 내에서는 화면 페이지를 만들 때는 주로 CM 폴더나 UI 폴더 밑으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페이지는 UI 쪽으로, 공통과 관련된 쪽은 CM 쪽으로 몰아놨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웹스퀘어 부분과 WPAC 부분은 웹스퀘어 부분은 웹스퀘어가 구동되기에 필요한 기본 리소스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것들이고요. WPAC은 말씀드렸듯이 화면 소스를 JS로 변환한 부분이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팝이콘 아이콘 정도 넣어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단으로 내려와 볼게요. 내려와 보니까 이건 로그인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인터셉터 설정인데 이 부분 역시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기능이에요. 인터셉터를 이용하면 통신 중에 먼저 선처리해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어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 인터셉터를 이용해서 저희는 세션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기본적인 설명이 끝난 다음에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잠시 있다가, 조금만 더 있다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셉터에서 예외가 되는 패키지들에 대한 정의들이 좀 나와 있고요. 그 아래쪽을 내려가 보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스프링 프레임에서 어떻게 호출 구조를 가져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정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서블릿은 MVC 패턴의 구조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어노테이션 매핑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이 부분을 연결하기 위해서 지금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기능 중에서 저희는 메시지 컨버터를 이용해서 화면과 그리고 서버 사이드 간의 통신을 연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의 예제일 뿐입니다. 뭐 이거 거듭 말씀드리지만 꼭 메시지 컨버터만을 이용해서 써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의 예시를 들어드린 것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련한 어떤 라이브러리들은 지금 잭슨 라이브러리 중에서 요 메시지 컨버터와 관련된 부분들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위 쪽에 지금 이 잭슨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매핑 구조를 처리하기 위한 설정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화면에서는 이 제이슨 통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서버 사이드 단에서는 좀 이따가 소스를 보여드릴 텐데, 맵 형태로 지금 치환해서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에 대한 설명이 우리 문서에 보면요. 프레임워크 연계에서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면, 로그인은 조금 이따 할게요. 내려가 보면, 기본 구조는 이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클라이언트 단은 지금 이쪽에서는 데이터 구조 자체를 JSON 형태로, 그리고 자바 쪽에서는 지금 맵 형태로 치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바하고 클라이언트 단하고 지금 연계하는 그런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연계를 하기 위해서 제가 보여드린 이 서블릿 컨텍스트 부분을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서블릿 컨텍스트를 이용해서 메시지 컨버터를 이용해서 MVC 패턴의 형태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설정에 대한 부분을 문서에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와 같이 메시지 컨버터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로 하는 라이브러리들이 좀 있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 보시면 이 잭슨 라이브러리 쪽에 보면은 이 코어 그리고 어노테이션, 데이터 바인드 요세 가지 라이브러리를 지금 필수적으로 꼭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구조에서는 메시지 컨버터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이 관련한 라이브러리들이 필요하다 정도로만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 보시게 되면은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와 볼게요. 아까 제가 라이브러리들은 메이븐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라이브러리 쪽에 메이븐 랩 디펜던시 부분을 보게 되면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요 잭슨 라이브러리 세 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메이븐 디렉토리 위에 올려두어서 연결할 수 있게끔 사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이와 같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셉터는 조금만 나중에 보고요. 자, 데이터 구조를 이와 같은 어떤 리퀘스트의 JSON 형태로 지금 레스판스 구조에서 지금 주고받을 때 JSON 형태로 지금 되어 있고 서버 쪽에서는 맵 형태로 치환해서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꼭 이것만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요새는 솔직히 맵보다는 뭐 VO나 DTO나 뭐 이런 형태들을 더 많이 쓰죠. 근데 이제 맵이 쉬우니까 여기서는 쉬운 예제로 하기 위해서 JSON과 맵 형태로 치환되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만 아래쪽으로 내려보면 본격적으로 그럼 화면에서 이러한 세팅을 통해서 어떻게 던지고 그리고 자바스톡스 컨트롤러 단에서 어떻게 받고 있는지 예제가 나와요. 지금 이쪽 위쪽에 보시게 되면은 저희 화면 쪽에서 전송을 해줄 때는 여기 액션 부분에서 커먼 쪽 셀렉트 커먼 코드 이와 같이 액션 URL을 던지고 있어요. 이 던지고 있는 부분을 자바 쪽 서블릿 단에서 이 컨트롤러 부분에서는 아래쪽에 보시면 되면 리퀘스트 매핑으로 어노테이션 매핑 받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주소로 이렇게 받고 있죠? 이 어노테이션 매핑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를 지금 받을 때맵 형태로 치환해서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받은 구조를 서비스 쪽에 전달을 해줘서 서비스는 조금 위로 가볼게요. 맨 처음에 보여드린 그림. 여기 부분에서요. 이와 같이 화면 쪽에서는 JSON 형태로 던져주면은 메시지 컨버터가 얘를 맵으로 치환을 해주고 맵으로 치환받아서 컨트롤러에서 맵으로 받아서 지금 서비스를 호출하고 그리고 서비스에서 DAO를 호출하고 DAO에서 MyBatis 쿼리를 실행시켜서 DB에 반영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지금 설명드리기 위해서 요 지금 소스들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구조를 제대로 보기 위해 실제 소스에서 한번 요 컨트롤러에서 지금 클라이언트 화면 파일에서 컨트롤러를 호출하는 실제 소스를 한번 보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화면 파일을 제가 아무거나 하나 열을게요. 여는데, 여기 보면은 뭐 코드 관리 쪽 하나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통신을 할 때에는요, 저희 지금 WRM에서는 서브미션을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요 아웃라인 탭에서 서브미션을 펼쳐보게 되면 여러 가지 서브미션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맨 위에 있는 걸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SVM 엄다바 커먼 코드라는 요 서브미션을 더블클릭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서버 쪽으로 호출을 해야 되니까 뭘 보냐면 URL 액션 부분을 보시면 돼요. 지금 커먼에 Select Common Code List라고 되어 있죠. 이걸 호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호출하느냐? 아까도 언급드렸듯이 이 어노테이션 매핑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커먼 관련된 이 컨트롤러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스에서는 어디 있냐면요. 따라가기 쉬워요. 베이스 패키지가 com.inswave.wrm이잖아요. 이 중에서 커먼으로 시작하는 거. 여기 커먼 컨트롤러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에 커먼 컨트롤러라고 아예 명시가 되어 있죠?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볼게요. 그래서 관련한 이 액션 URL 부분이 어노테이션 매핑 걸려 있는 데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소스상에서 보니까 여기에 100번째 라인에서 걸리고 있죠? 즉, 이 Select Common List라는 이 컨트롤러, 이 서블릿을 호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데이터의 구조를 볼 때는 얘는 JSON 형태예요. 이 부분은. 지금 여기 JSON 이렇게 보이시죠? 이 JSON 형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메시지 컨버터의 설정을 통해서 서블릿에서 받아줄 때는 맵 형태로 치환해서 받아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맵 형태로 받아서 이 받은 부분을 서비스를 호출을 하고 있어요. 이 서비스 부분을 따라가 보시면 이 커먼 서비스 부분은 보시다시피 인터페이스 부분이고요. 실제 구현된 부분은 인풀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커먼 서비스 인풀 부분에 보니까 이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Common DAO에 Select Common Code라는 함수를 부르고 있어요. 이 부분의 구현체 역시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쪽 Select Common List에 이 맵이라는 것을 전달을 해주게 되면 이 DAO가 누구를 불러주냐 하면은 MyBatis 쪽에 쿼리를 불러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쿼리 부분은 MyBatis 쪽에서 커먼과 관련된 그러한 쿼리를 불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커먼 쪽에 서비스. 이쪽에 common underbar mapper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조금 요게 이제 MyBatis 쿼리를 실제 실행을 시켜주는 부분은 요 mapper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DAO에서 실제 Select Common List를 한번 찾아보면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이러한 쿼리를 실행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받아온 조회된 데이터를 다시 넘겨져서 화면 쪽으로 리턴해주는 구조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조식도가 아까 맨 위에서 보여드린 좀 올라가 보겠습니다. 쭉 올라가서 2장 처음 시작할 때 나오는 요 조식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화면에서 지금 컨트롤러를 불러줄 때 JSON 형태를 맵 형태로 치환해서 보내주고 그 결과 값을 다시 받고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JSON 구조로 되어 있으며 지금 서버 사이드 단에서는 가장 간단한 형태인 맵 형태로 치환받아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조를 나타낸 게이 간단한 도식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같은 설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이 2.2.1 서블릿 컨텍스트 부분에 이 서블릿 연계 부분과 그리고 이 하단 쪽에 2.3 컨트롤러 부분부터 호출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컨트롤러에 있는 이 서블릿을 호출을 해주고요. 이 서블릿 쪽에서 서비스를 다시 호출을 하고 해당하는 서비스에서 DAU를 호출하고 그 다음 MyBatis 쿼리를 실행을 해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값을 반영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연관관계에 대해서 이 구조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웹스퀘어에 조금 SRC 부분 잠깐 닫을게요. 닫고 이 화면 단 부분에서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서브미션에 대해서
다 보시게 되면 이 URL 액션이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컨트롤러 단에서 어노테이션 매핑 걸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한 부분들은 화면과 서버 사이드 간의 연계를 어떻게 했느냐 이 부분이 궁금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앞단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URL 액션을 통해서 내가 호출할 서블릿 주소를 어노테이션 매핑으로 찾아주고 있다. 여기까지 알면은 사실 그 뒷단부터 컨트롤러를 통해서 서비스를 호출하고 DAO를 호출하고 그 다음 마이바티스 쿼리를 실행하는 부분은 웹스퀘어하고는 사실은 관련이 없는 부분이죠. 사실은 웹스퀘어는 화면에서 서블릿 연계하는 부분, 서블릿까지만 던져주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잡아당해서 제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사실 저도 웹스퀘어 교육을 하고 있지만 서버단은 여러분들만큼 잘 알지는 못해요. 요거는 하나의 예시를 이렇게 들어드린 겁니다. 화면에서 서블릿 간에 연계하는 요 예시를 보시게 되면 우리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기반으로 되어 있는 프레임워크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잖아요. 뭐 제가 아는 것도 뭐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도 스프링 베이스로 알고 있고, 그리고 삼성 SDS에서 사용하는 애니 프레임워크이나 LGCNS에서 쓰는 데브온이나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는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기본적인 구조에서 도움이 될 만한 요소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서버 사이드단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사실 중요한 부분은 화면에서 서블릿 불러주는 부분이잖아요. 그 연계를 여기 WRM에서 보여진 구조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 조금 더 확인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쪽 서비스 단이나 DAO 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내용은 사실은 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쪽 부분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DAO들, 이런 부분들은 뭐 스프링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될때 천천히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는요, 소스를 보면서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뜯어드릴 수는 없는데, 중요한 부분은 화면에서 컨트롤러를 호출하는 이 부분, 요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이후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각각의 요맵 데이터를 이제 받아와 가지고 서비스 단에 넘겨주거나, 혹은 요 서비스 단을 통해서 이제 DAO 쪽에서 어떤 사실은 뭐 서비스보다 인풀 쪽이 좀더 많겠죠. 요런 DAO 쪽에서 처리해주는 부분들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 좀더 확인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실 때좀더 보시면서 확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관련한 예제 관련해서는 요 샘플 쪽에 보면은 좀더 예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샘플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 뒷부분은 추후 예제를 보면서 좀더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연결된 그 호출 구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걸 설명을 하면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로그인 처리와, 그리고 아마 좀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오전 시간에 우리 WRM 프로젝트를 실행할 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IP에 포트만 쳤는데도 바로 들어가졌죠? 그 뒤쪽에 긴 URL 같은 것들이 다 숨겨져 있어요. 어떤 식으로 처리했는지 이 부분까지 이번 시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로그인이 된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사실 이 뒤쪽은 이 루트로 부르고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루트를 불렀을 때 만약에 세션 정보가 없으면 제가 로그아웃을 해볼게요. 세션 정보가 없으면은 로그인 페이지로 바로 가죠. 근데 아까처럼 로그인 정보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메인 페이지를 찾아 들어갑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처리가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구조도 역시 하나의 예시라고 보시면 돼요. 뭐 자주 사용하는 패턴이기는 한데 꼭 이것과 똑같이 구성할 필요는 역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의 예시 정도로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문서에서요, 제가 아까 설명드리지 않고 넘어갔던 로그인 부분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에 보면은 이 로그인 부분이 나와요. 저희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세션 정보를 처리할 때 있어서
아까와 같이 지금 처음에 최초 접속을 했을 때요, 세션 여부를 물어보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세션이 없으면은 로그인 페이지로 전달을 해주고, 그리고 세션이 있으면은 접속하고 있는 메인 페이지로 보내주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 구조가 지금 도식도를 통해서 좀 나타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인터셉터 부분이에요. 이 인터셉터 부분은요, 아까 전에 서블릿에서 제가 제대로 언급하지 않고 넘어갔는데, 이 서블릿 컨텍스트에 보면 24번째 줄에 이 인터셉터 설정이 있습니다. 이 인터셉터는 통신이 일어날 때, 즉 화면과 서버 사이드 간에 어떠한 액션이 일어날 때 무조건 얘가 먼저 가로채주는 기능이에요. 이 기능 역시 웹스퀘어의 기능은 절대 아닙니다. 스프링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스프링의 기능을 이용해서 세션 처리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인터셉터를 통해서 이 패키지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가 볼게요. 지금 인터셉터라는 패키지 부분을 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볼게요. 여기서 지금 쭉 내려보면은 이 인터셉터 부분이 있죠. 그랬더니 세션 체크 인터셉터라는 부분을 보실 수 있어요. 여기서 처리를 하는데, 자, 지금 보게 되니까 얘가요, 지금 처리를 해주는 부분이요. 지금 화면에서 이렇게 부르게 되면 사실은 이 루트가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게 되면 액션 URL이 이 루트란 얘기입니다. 이 루트 있는 부분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여기 루트 있는 부분 이렇게 들어가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처리가 되는 거는 사실 이니스크립트 부분이에요. 이 이니스크립트에서 이 루트 부분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요걸 불러주기 이전에 중간에 가로채는 애가 누구냐면 요 인터셉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를 통해서요,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로그인의 세션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션이 없으면은 누구한테 전달을 시켜주는 거냐면은 로그인 페이지로 전달을 시켜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프리핸들 부분에서 세션 체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션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해서 해당하는 부분을 먼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로그인 처리를 할 때, 여기서 지금 그냥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냥 이렇게 들어오니까 얘가 지금 세션 돌기 전에, 요 이니스크립트에서 요거 루트로 딱 들어오기 이전에 뭐부터 체크하냐면 요 여기, 세션부터 체크를 하는 거예요. 세션이 있는지 없는지 세션이 없으면은 로그인 페이지로 여기서 돌려주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 구성된 요소들이라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세션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를 통과하겠죠. 통과하고 나서 누구를 타냐면 루트로 들어오는 게이 이니스크립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이니스크립트를 통해서 이제 페이지 구성이 어떻게 호출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이니 컨트롤을 통해서 로그인 여부를 확인을 하고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은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순하게 도식화된 요 부분 이외에 어디를 보셔야 되면 이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게 5번 부분이에요. 쭉 내려볼게요. 아, 5번이 다국어네요. 죄송합니다. 6번 부분이에요. 다국어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URL 숨기기와 관련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니 컨트롤을 통해서 호출되기 이전에 인터셉터를 통해서 세션 여부를 체크를 하고, 그래서 루트로 딱 들어왔어요. 여기가 베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니 컨트롤로 딱 들어오는데, 들어와서 이니 컨트롤에서 뭐 해주는지 한번 볼게요. 봤더니 내가 옮겨줄 페이지를 정해줘요. 정해주는데 어딜 가서 정해주냐면 이 로그인 부분에서 정해주는 거예요. 로그인 서비스의 로그인 페이지라는 요 함수 부분을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찾아가 봤더니 얘가 세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지금 가고 있는 페이지 구성이 틀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 지금 보니까 세션이 없으면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세션이 있으니까 어디로 이동시켜줘요? 인덱스 페이지로 이동을 시켜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로그인 페이지 어디에 정의가 되어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페이지 URI util.get login 페이지예요. 그럼 이 페이지 URI util, 이쪽을 가봐야 되겠죠? 자, 저희 패키지에서 유틸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요, 이 아래쪽에
com.insave.wrm의 util 쪽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페이지 정보를 기록하고 있는 요 페이지 util, 페이지 URI util 요 부분을 확인해 볼 거예요.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구현된 부분을 보니까 이 페이지 URL util 부분에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페이지로 가라 이런 부분들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얘는 로그인 페이지로 가래요. 그리고 만약에 세션이 있을 때는 get index 페이지 한번 볼까요? 여기는 index 페이지로 가래요. 만약에 요 탭 컨트롤 형태면 탭 인덱스로, 요 W면은 요거는 윈도우 컨테이너라고 해서 MDI 형태입니다. 요 형태로. 아니면 개별 페이지일 경우에는 WFM 인덱스로 가라. 요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 부분들을 각각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탭 인덱스, 윈도우 인덱스, WFM 인덱스, 그리고 여기 위에서 보면은 로그인 페이지, 이런 부분들이 다 어디에 정의가 되어 있냐면요, 상단으로 조금만 올려볼게요. 자, 올려보게 되면은 여기서 지금 private 변수로 지정을 하고 있는데 각각의 값들을 읽어올 때는 지금 어디서 읽어오고 있냐면은 프로퍼티를 읽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 프로퍼티 설정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하는 프로퍼티 설정들은요, 아까 그 서블릿 쪽에서 보시게 되면 요 APP 서블릿 안에서요, 이 서블릿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읽고 있는 프로퍼티들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DB와 관련된 부분은 여기 보니까 com의 insave의 wrm의 config 밑에 따라가 볼까요? 여기 config 밑에 db는 db.property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 어떤 프로퍼티들은 누가 갖고 있느냐? 여기 웹스퀘어 config.properties 얘가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로그는 로그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자, 이쪽에서 보니까 각각의 입력된 실제 페이지 정보를 담고 있죠. 여기서. 그래서 로그인은 실제 로그인 페이지가 있는 위치. 그리고 기본 인덱스 페이지와 탭 형태의 인덱스 페이지는 지금 갖게 돼 있죠. 그리고 윈도우로 돼 있는 거는 MDI 형태예요. WFM으로 되어 있는 거는 W 프레임으로 구성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인덱스 페이지가 어떻게 차이 나냐 하면요, 로그인을 제가 해볼게요. 자, 지금 기본으로 들어왔더니 기본 인덱스 페이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탭 형태예요. 아이고, 제가 세션 시간이 좀 늦었던 것 같은데 와스를 다시 한번 좀 재기동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실행을 하실 때는 반드시 DB 키셔야 됩니다. DB를 안 키시면은 데이터 조회를 못 해오게 됩니다. 다시 로그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띄워놓고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흘렀던 것 같아요. 로컬 통캣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잘 반영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와스 부분을 한번 클린해 주시고 한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서버 쪽이 지금 404가 나네요. 제가 아무래도 와스를 좀 한번 클린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통캡 부분에 있어서는요, 좀 로컬에서 하실 때는 좀 이런 클린 부분이 좀 필요할 수 있어요. 한번 정도 잘안 되시면은 클린을 해서 확인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클린 하실 때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서버 쪽에서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을 해보면 요 클린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걸로 한번 잘안 되실 때는 한 번씩 깨끗하게 클린 작업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아까 뭐 작업하다가 요 WPEG에 있는 UI 폴더 부분을 날려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화면을 못 찾는 것 같은데, 아까 오전에 제가 잠시 설명드렸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WPEG에 있는 거 지우시면 안 돼요. 만약에 지우셨으면은
그때는 꼭 여기 프로젝트 부분에 리빌드 웹스퀘어 프로젝트 요거를 꼭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여기 안 생겨납니다. 지금 와스 클린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끝나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지금 가리키고 있는 요 부분들을 지금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요거 다시 한번 지금 작업이 끝나면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W팩의 UI 부분을 제가 지워버렸네요. 이걸 조심하세요, 여러분들도. 그리고 지워졌다 그래도 당황하지 마시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프로젝트에 리빌드 웹스퀘어 프로젝트 이걸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다시 생겨났네요, 이 부분이. 다시 스타트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스가 올라가면 브라우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올라갔으니까요. 와스가 기동되었으니까 다시 로그인해 보겠습니다. 자, 기본으로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요. 탭 형태로 지금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팅 자체를요. 탭이 아닌 MDI 형태. 그랬을 때는 멀티뷰로 한번 바꿔봅니다. 바꾸고 나서 저장을 하면요. 자, 이제는요. 화면을 띄울 때 보시게 되면요. 이러한 MDI 형태의 창 구성을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창 배열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인덱스 페이지를 다르게 구성할 때. 즉, 탭 형태는 탭 컨트롤 인덱스로, MDI 형태, 멀티뷰 형태는 인덱스 언더바 윈도우 컨테이너 .xml 요 소스를 보고 있는 거고요. 이것도 싫다, 그냥 단순 뷰 형태로 가겠다 하면은 싱글 뷰로 가져가시면 돼요. 자, 싱글 뷰로 가져가면요, 하나만 보이게끔 되어 있죠. 이건 W 프레임 하나만 딱 띄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세팅을 통해서 요 설정을 바뀌게끔 요 설정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되어 있는 탭으로 다시 바꿔 놓을게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따라가 있는 설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어느 페이지를 지금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한 설정을 이 페이지 URL 부분에서 정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설정된 부분에 따라서 어디로 넘겨주게 될지 인덱스 페이지도 세 가지로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해당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프로퍼티 부분도 자세히 봐야 되고요. 이 페이지 URL을 관리하는 부분도 엮여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시금 문서를 보여드릴게요. 자, 문서를 보시게 되면 그래서 루트로 호출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데가 이 이니 컨트롤러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이니 컨트롤러에서 내가 보여줘야 될 페이지, 로그인 페이지냐, 인덱스 페이지냐, 인덱스 페이지면 탭 형태냐, 멀티뷰 형태냐, 싱글 페이지 형태냐. 이런 것들 지정해서 페이지를 리턴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페이지에 대한 정의는 웹스퀘어 config.properties 여기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받아오는 거예요. 다시 이니 컨트롤러에서. 자, 다시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정보를 돌려주는 겁니다. 무브 페이지 담아주죠? 어디로 건지. 그래서 이 담아준 무브 페이지를 가지고 누구한테 가느냐? 리턴하고 웹스퀘어에 웹스퀘어까지만 써 있어요. 자바 구조를 잘 아시는 분들, 뭐 서블릿 형태를 많이 작업해 보신 분들은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설정이요. 다시금 요 서블릿 컨텍스트 부분을 좀 보시게 되면 쭉 내려가 보면요. 여기 61번째 라인부터 있어요. 자, 이쪽 부분을 통해서 뷰어 부분을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뷰어 부분이 지금 어디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냐면요. 웹 INF 밑에 뷰어스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 JSP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게끔 설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웹 INF 부분 밑에 보면은 뷰스라고 되어 있죠? 여기 뷰스. 요 뷰스 디렉토리를 가볼게요. 여기 뷰스를 가보니까 이쪽에 지금 에러가 보이고 웹스퀘어가 보이죠? 보이는데 우리 이니 컨트롤러에서 어디로 리턴 시켜줬어요? 웹스퀘어라는 폴더 밑에 웹스퀘어라는 JSP가 지금 생략된 거예요, 뒤에.
여기 확장자가 JSP가 붙고 있잖아요, 서픽스로. 그러니까 요 뷰어 밑에 웹스퀘어라는 디렉토리 밑에 웹스퀘어.jsp를 부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쪽으로 출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얘를 통해서 화면을 나타내는 겁니다. 제가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웹스퀘어 구동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반드시? 웹스퀘어 엔진이 실행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웹스퀘어 엔진을 실행해주는 부분이 어디라고 그랬죠? 웹스퀘어 폴더 밑에 있는 웹스퀘어.html이 기본이에요. 예. 얘를 통해서 여기서 웹스퀘어 엔진을 내려받고, 그리고 앱.js를 통해서 웹스퀘어 엔진을 구동시켜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 부분. 요 웹스퀘어.html과 앱.js에서 하는 역할을요, 지금 우리 WRM에서는 웹스퀘어.jsp에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 자, 여기를 보시게 되니까요. 얘가 지금 받아온 그 무브 페이지를 지금 자바 쪽 서비스를 통해서 받아온 거예요, 지금. 이쪽 컨트롤을 통해서 받아와가지고 여기로 지금 이동을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웹스퀘어에서 기본 사용하고 있는 이 패스에다가 붙여주고 있죠. 그래서 내가 지금 호출해야 될 화면들을 하나씩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인덱스 페이지 들어온 다음에 코드 관리 눌렀을 때 해당하는 저 부분을 통해서 지금 권한 관리에 대한 화면, 코드 관리에 대한 화면, 프로그램 관리에 대한 화면들을 지금 내부적으로 불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얘를 쓰기 위해서는요, 주소를 보시게 되면 실제, 여기 밑에 쪽 부분을 봐야 되겠죠? 여기 BM에 BM003 M01, 요렇게 주소를 실제 불러오고 있는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는 지금 안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안 나타나니까 보안에도 걸릴 위험도 없고요. 이렇게 URL을 쉽게 숨겨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기능을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서블리 처리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WQ 엔진을 내려받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app.js 마찬가지로 부르고 있죠, 이 부분. 그걸 통해서 웹스퀘어 엔진을 실행시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WRM에서는요, 사실 웹스퀘어.html이 사용되고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얘는 지금 안 쓰고 있어요. 안 쓰고 대신에 누굴 쓰고 있느냐, 얘를 대신한 게요 웹스퀘어.jsp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서블릿 형태로 변환해서 사용하는 예제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로그인 처리부터 URL을 숨겨주는 구조까지 한꺼번에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권장사용법 이 부분이 로그인 처리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 도식도는 이와 같이 표현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 내려보시면 각각의 설정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씩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로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니 컨트롤러에서 처리를 하는데, 먼저 얘에 대해서 지금 이 get login 페이지라는 부분을 통해 얘 자체가요, 지금 소스에서 지금 어느 페이지로 가져야 될지, 세션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로그인 페이지로 가야 될지, 인덱스 페이지로 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할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해당하는 그 URL에 대한 정보들은 지금 보셨듯이 페이지 URL util.java 이 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퍼티들을 이용해서 지금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경로들을 받아오고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지금 내가 이동할 페이지의 주소는 누구한테 던져주는 거냐면 이 웹스퀘어.jsp한테 던져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통해서 지금 내가 실제 이동할 그런 페이지 URL 주소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받은 다음에 조금 요건 웹스퀘어 엔진을 실행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실제 주소로 보내주고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와 같은 구조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주소가 이렇게 w2xpath 밑으로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럼 웹페이지 주소가 고스란히 노출이 되니까 아무래도 보안상의 이유로 별로 좋지 않겠죠. 근데 이와 같은 방법을 적용하고 나면은 메인 페이지 주소만 딱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 호출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화면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보안상으로도 훨씬 더 좋은 처리를 할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패턴이기는 한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아니에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사용하셔도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좀 보안적인 요소를 고려하셔서 개발하는 것들도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
잘 모르시겠으면 이 WRM에 제가 지금 언급드린 이 URL 패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는 것들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로 지금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앞서 컨트롤러를 연계하는 부분과 그리고 URL을 줄여주는 부분,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로그인 체크를 해주는 부분, 이 인터셉터와 관련된 부분들도 함께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부족한 부분들은 문서를 통해서 그리고 개발된 소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확인을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스프링 프레임워크와 관련된 그러한 설정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된 화면을 잠시 보고 쉬는 시간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해당하는 화면에 대해서는요, 총 지금 로그인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3명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보는 우리 문서의 4번을 보면 나타나 있어요. 자, 여기 실행 부분 보이죠? 계정은 이렇게 3개가 등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하고 3번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로컬에서 보실 때는 웬만하면 1번으로 보세요. 왜냐하면 2번, 3번은 일부러 번안 체크를 해놔서 번안이 없는 화면들이 많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접속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로그아웃을 합니다. 하고 나서 이번에는 2번으로 들어갈게요. 2번, 3번 사실 마찬가지인데 들어가면 아까에 비해서 볼수 있는 화면이 좀 적어졌어요. 이 시스템 관리 화면들은 하나도 못 보죠. 번안을 다 빼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사나 사원 쪽에서도 지금 조회만 가능해요. 저장 버튼은 지금 따로 안 보이게끔 처리를 해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을 시스템 관리 화면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샘플 화면들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고, 샘플 화면은 마지막 시간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권한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김영이란 사람, 이 3번은 마찬가지로 윤정이란 사람은 이 사람은 윤정이란 사람은 제가 테스트하면서 전체 권한을 다 넣어버렸나 봐요. 그래서 권한이 틀린데, 원래 여러분들이 처음 받게 된 상태에서는요, 1번만 권한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실 때에는 항상 10001번으로, 그리고 패스워드는 1234라고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요 상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스템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실제 운영자들이 사용할 법한 화면의 형태로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코드 관리를 보시게 되면은 이 WRM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코드 구조들을 쭉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이 넣어놨죠?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리드가 두 개로 보여집니다. 마스터 디테일의 형태로 보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각각의 화면들 보시다가 리프레시 하시고 싶으면 요 끝에 화면 갱신이라고 나타나죠? 요거를 눌러주면 화면이 다시 리프레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윤세진이라는 사람 10001번으로 들어가면은 저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장 권한이 있으니까 본인이 직접 데이터를 수정해보고 싶으시면은 여기서 직접 변경을 해서 한번 수정도 해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코드 관리, 그리고 권한 관리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가 이 화면을 통해서 지금 권한 제어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관리자가 있고 일반 사용자가 있고 조회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람들 지금 이름을 등록해 놨죠? 자, 관리자는 윤세진 한 명이에요, 원래. 그리고 일반 사용자는 김영희. 그리고 조회만 할수 있는 사람은 윤정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람을 더 추가하려면 추가 버튼 눌러서 더 원하는 사람 추가해 주시면서 테스트해 볼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와 비슷한 종류의 화면을 개발하실 때 참조용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지금 팝업 형태에서 데이터 파라미터 주고받게끔 그와 같이 지금 코딩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놓고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장하면 실제 저장이 됩니다. 저는 저장까지는 안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해당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조회 및 저장을 해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권한 관리를 통해서 보실 수 있고, 다음 각각의 프로그램 관리 지금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각각의 프로그램마다 지금 누가 볼수 있는지, 권한이 누구누구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 조회용이라는 사람은 저장 권한은 없어요. 다 빼놨네요, 지금 보니까. 다만 조회만 다할수 있나 봐요. 이 조회용이라는 사람은요.
2번에 대한 사람, 윤정이라는 사람은요. 근데 이 관리자라는 사람은 조회, 저장, 뭐 이런 거다할수 있어요. 이런 권한들이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각 프로그램명 어떤 저장이나 조회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들을 이 화면을 통해서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WRM에서 사용하는 실제 이 메뉴들 등록해 놓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업무 화면이 있는데 이 중에 시스템 화면과 인사 화면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리고 또 다른 분류로는 샘플 화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요런 구조를요, 저희는요, 그리드긴 그리드인데 접었다 펼쳤다 할수 있는 마치 트리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트리 구조를 저희 웹스퀘어에서는 드릴다운 형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드릴다운 형태의 어떠한 그리드를 구성을 할 때는 요 샘플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메뉴 관리의 샘플을 한번 보시려면,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 우클릭을 해보면 여기 주소가 나타납니다. 주소를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보일 수 있죠? UI 폴더 밑에 BM 밑에 BM0004M01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파일의 주소를 열어보실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설명드린 건좀 닫고요. 자, UI 폴더에서 BM 폴더 밑에 있는 이 4번 메뉴 관리라고 친절하게 나와 있죠. 자,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지금 보고 계시는 드릴다운의 형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아까 보니까 이 메뉴명이 그와 같이 되어 있었죠? 이 메뉴명 부분을 클릭해보고 속성을 보면은 항상 이 트리 형태는요, 인풋 타입이 드릴다운이에요. 요게 꼭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조금만 내려볼게요. 내려보면은 반드시 필요한 설정이 바로 이 뎁스가 되는 칼럼이에요. 어떤 칼럼을 기준으로 나타내겠냐? 지금 여기서는 메뉴 레벨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메뉴 레벨에 따라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얘는 1레벨, 2레벨, 3레벨 이런 형태로. 지금 데이터에는 화면상 그리드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지금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자, 메뉴를 보게 되면은 이 메뉴 레벨이란 걸 이렇게 갖고 있죠. 업무 화면은 1레벨, 이 시스템은 2레벨, 코드 관리는 3레벨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준이 되는 이 메뉴 레벨을 꼭 지정을 해줘야 쓸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얘는 처음에 펼쳐졌을 때몇 레벨까지 펼쳐질지 이거 반드시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1레벨, 2레벨, 3레벨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지정하게 되면 아까와 같은 트리브 형태를 나타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소스 좀 잠깐 보겠습니다. 잠깐 보게 되면은 얘를 사용할 때 요구할 때 제일 헷갈려 하시는 게 뭐냐면요. 자, 지금 요 시스템을 제가 이렇게 찍었어요. 요렇게 했을 때는 로우 인덱스가 0번, 1번이죠. 그렇죠? 근데 요렇게 했어요. 걔는 없어졌네요. 시스템 지금 보여요? 다시 펼쳐야 보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코드 관리를 찍었어요, 그럼. 0번, 1번, 2번이죠. 로우 인덱스가. 근데 접어버렸어요. 근데 1번을 찾으려고 그러면 어디를 찾겠어요? 여기를 찾아버리죠. 0번, 1번, 2번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얘는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여주는 인덱스가 다가 아니에요. 실제 가지고 있는 로우 인덱스를 계산을 해줘야 돼요. 이런 것들 쓸 때. 그래서 코딩을 하다 보면요, 로우 인덱스를 찾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자, 일부러 이렇게 했는데 이 로우 인덱스 부분에서요, 좀더 내려볼게요. 자, 잡혔는데 제가 지금 뭐라고 있냐면요. 자, 포커스 로우 인덱스를 구하는데 지금 뭘로 구하고 있냐면은 앞에 보면 API 앞에 이렇게 리얼이 붙은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냐? 이와 같은 드릴다운 구조에서 접었다 펼쳤다 할때 실제 가지고 있는 인덱스를 구할 때는 리얼이 들어간 이러한 인덱스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 소스를 보시다 보면은요. 이 리얼 로우 인덱스 관련한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보여주는 인덱스가 다가 아니에요. 이건 디스플레이 된 인덱스예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리얼 로우 인덱스를 구해서 써야 돼요. 이와 같이. 그래서 이 코딩 부분에서 반드시 트리브 형태로 나타내는 부분들은 리얼 로우 인덱스를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은 인덱스 값을 못 찾아서 엉뚱한 로우에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리얼로우 인덱스와 관련된 갭 리얼로우 인덱스, 이러한 API도 함께 알아두시면 여러분들 개발하시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런 소스들 꼭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뭐 릴리즈 관리의 예를 보면은 전형적인 마스터 디테일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WRM에 작업한 내용들을 기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스터 디테일 구조를 쓰실 때는 이와 같은 형태들을 좀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 뭐 파일 관리나 이런 것들은 실제 트리뷰를 좀 이용한 것들이고요. 나중에 소스를 살펴보시면 되고, 그리고 단축키 관련한 얘기들을 꼭 해드리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웹스퀘어는요, 단축키 기능이 없어요. 없는데 얘를 지금 뭘 이용해서 만든 거냐 하면은 그냥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웹스퀘어는 제공하지 않아요. 뭐 자랑은 아닙니다. 저도 압니다. 압니다만 저희는 따로 단축키 관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웹 환경이기 때문에. 과거 CS나 이런 부분들은 CS를 하셨던 분들은 단축키를 굉장히 많이 쓰시죠. 실제 사용자들 보면은요, 마우스를 거의 안 쓰시더라고요. 거의 키보드로 다 하세요. 막 그러셨는데 갑자기 웹으로 넘어가니까 아무래도 기본 웹 브라우저가 가지고 있는 단축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단축키를 맵핑해서 넣는 게참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제 CS 제품에서 이제 조금 벗어나는 그러한 웹 형태로 이제 넘어갔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단축키를 많이 물어보세요. 물론 만들면 늘 수는 있는데 직접 구현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넣었을 때 거의 대부분 복합키로 되어 있어요. 복합키를 한 이유는 딴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웹브라우저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단축키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복합키를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들고 직접적인 소스에 대한 부분들은요, 제가 일일이 좀 설명해드리기 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복잡해요. 어디에 있는지만 알려드릴게요. 단축키와 관련된 거. 제가 오전에요, JS 살펴볼 때 여기 CM 밑에 JS 쪽에 있다라고 했었죠. 여기서요, 글로벌 쪽에 있어요. 단축키는. 좀 내릴게요. 쭉쭉 내리다 보면은, 하단 쪽에 붙어 있어가지고 얘가, 위쪽에서는 기본 부분이고, 위쪽의 함수들은 좀 이따 예제 보면서 더할 거고요. 데이터 부분 지나서 아래쪽에 좀 있습니다. 예, 여기 굉장히 밑에 있죠? commonglobal.js 부분에 1725번째 라인부터 쭉 있어요. GCM 폴더에 이 H키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H키와 관련된 부분에서 직접 다 만들어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그냥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한 거예요. 웹스퀘어 기능이 없기 때문에. 가끔 많이 물어보세요. 단축키는 어떻게 하나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어요. 사실 단축키는 웹스퀘어에서 제공되지 않고 이러한 부분을 만들려면 직접 구현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WRM 소스에서는 이와 같이 구현된 예시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도 예시입니다. 꼭 반드시 이렇게 똑같이 써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잘 모르시면은 그냥 갖다 쓰셔도 될 만큼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각종 단축키의 이벤트를 등록하고 실행하고 또한 해제하고 추가하고 이러한 로직들이 이 H키 하위 부분부터 쭉 있습니다. 그래서 단축키 관련한 거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 보시고 싶은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커먼 글로벌의 1725번째 라인 부분부터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없는 게 자랑은 아니지만 웹 환경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따로 저희가 제공하는 건 없고 직접 구현해야 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메시지 처리에 대한 부분인데 메시지는 샘플 예제 보면서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거예요. 메시지는 관리하는 게 클라이언트 설정, 다국어 설정, 서버 설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는 예제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인사 쪽 화면 간단히 말씀드리고 잠시 쉬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인사 쪽 화면에 조직 관리를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드릴다운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 마스터 디테일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이 사원 관리가 훨씬 기능이 많아요. 그냥 봤을 땐더 기능 없는 것 같은데요 하시는데, 비밀은 여기 그리드에 있는 메인 그리드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팝업이 뜨면서 개별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각각의 정보들을 저장하고 업데이트하고 변경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개인정보, 가족정보, 프로젝트 정보 등을 각 사람별로 따로따로 확인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미지에 대한 부분들도 사진 업로드하는 예제도 넣어놨고요. 이런 부분들 비슷한 화면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구현해 보시기 바라고요. 샘플 예제를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설명드린 시스템 관리와 그리고 인사 관리에 대한 화면들은 시스템 관리는 이 BM 쪽에 다 있어요. 그리고 HM 쪽이 이제 인사 관리 쪽이에요. 이 인사 관리 쪽은 보시는 바와 같이 팝업이 좀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비슷한 화면을 구현하실 때 여러분들이 샘플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옆에 보면 이렇게 설명들이 다 나와 있죠? 이런 것들 넣을 때요. 요 인포 쪽에서 이렇게 뭐 프로그램명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메뉴 관리. 근데 요것만 넣는다고 다 오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WRM 프로젝트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한 다음에 프로퍼티에서 요 웹스퀘어 설정 부분에서 W 독수를 보게 되면요. 맨 마지막에 여기 메타 프로퍼티가 있거든요. 요거를 체크를 꼭 해주셔야 돼요. 요거 체크를 해주면은 이렇게 옆에 설명이 같이 나와요. 여기다 써놓으면은 요게 나온다. 다시 한번 열어드리면 프로퍼티에 웹스퀘어의 WDOCS의 메타 프로퍼티 여기 보면은 유저 프로젝트 익스플로러 라벨 데코레이션 패턴 나오죠? 여기 부분에서 체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이 부분 함께 기억을 해두시면은 개발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2시 45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